저는 정의당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원회 위원장 김남희입니다. 시국선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나오는 것은 여자답지 않은 일이었다. 깃발은 무거우니 남성이 들어야 하는 것이었고 여성이 어린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국을 비판하고 시위에 나와 행진하는 것은 기특한 일로 칭찬받았다. 모두가 주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광장에서 여성들은 시위녀로 특정화되어 대상화되고 자신도 모르는 새 사진을 찍히고 인격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시위에 나온 별종으로 소비된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은 오로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에 노출된다. 입으로는 부패정권 타도를 외치며 손으로는 옆에서 행진하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 사람들, 시위에 나가서 성추행을 하고 오겠다고 낄낄대는 사람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줌마, 미스바, 압탁 등으로 부르면서도 이명박은 아재, 미스터리, 추수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남성 대통령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조롱당한 적이 없으나 여성 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전체 여성들은 국정문란을 저지른 박근혜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시 여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여자 대통령이 나라를 망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움츠러져야 했다. 집회 중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도 부직일 수 있다. 여성을 위해 당했던 폭력들은 분명히 일어났으나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국가폭력과 젠더적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화여대는 여성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뚜렷한 혐오와 멸시의 아이콘이 되었다. 샤넬백, 스타벅스 커피, 김치녀, 된장녀들의 상징으로 사치스러운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 실제 이화여대생들은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막아내기 위해 싸웠으며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놀아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대생들 멋있어 보인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우면 기특해지고 멋있어 보이고 남성의 인정을 받아 그들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었다. 정유라는 이대 나온 여자로 희화화되며 우리의 투쟁을 지워버렸다.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학사문란에 분노하여 투쟁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순간 이화여대에는 여자의 학사문란만이 남았고 여성의 투쟁은 없어졌다. 여성이 배제된 혁명과 여성이 배제된 정의는 과연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구로동맹 파업을 이끌 당시 자본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여성의 모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수천 년간 이 땅에 이어온 여성의 모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성의 모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똑똑해 하고 더 힘차게 싸워야 하고 더 크게 소리쳐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여성의 투쟁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놓인 동지이며 여기 있다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 나왔다. 정의당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위원회의 투쟁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화여대는 여대생들이 샤넬백을 메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깔깔거리는 곳, 정유라를 부당하게 합당시키고 정당하지 않은 점수를 준 국정부패의 산실이 아니라 학사문란과 국정농단, 모든 부정부패에 맞서 싸운 여성들의 학교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성의 깃발의 그날에 진정한 해방 이하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 여성주의자인 우리는 여성답게 부패와 부정,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